근데 뭐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넣어가고 뭐 좋진 않으니까. 아니 음료수 없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아니 한 잔 더 마시던가. 아니 너무 많이 먹었어 커피 오늘. 아 배고프다 야. 나랑 나와서 좀 뭐 좀 먹자 야. 배고파. 아 지금 시간이 3시야 3시. 아... 밥 안 먹었어? 안 먹었지. 야 누구 혼자 살면서 무슨 밥을 해 먹냐. 아니 여자친구도 있는 사람이 밥도 안 먹고 다녀. 난 지금 여자친구도 없어서 혼자서 그냥 맨날 요리해 먹느라 요리가 엄청 늘었다 형 나는. 형 집밥 먹은 지 오래됐지? 어. 우리 집 가자. 내가 요리해 줄게. 아 네가 요리해 주기 진짜로? 어. 난 가면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나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돼? 응. 주방에 저 식탁이랑 다 있어. 어. 의자랑. 가만히 앉아갖고 나 하는 거 내 뒷모습 구경해. 알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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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근데 내가 그 요리할 때 좀 더워갖고 내가 앞치마하고 안에 옷을 안 입거든? 팬티만 입고 해. 괜찮아? 어? 그걸 나보러 뒤에서 이렇게 보라고? 앞에는 가려있는데 이제 형 내 뒷모습을 봐야지 이렇게. 뒤태. 이렇게, 야 뒤에 이렇게 팬티만 입고 하다가 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씩 웃고 이럴 거 아니야? 어 티팬티 입고. 야 징그러운 놈. 야 나중에 그러면 네 저기 여자친구나 아니면 신혼부부 되면 그렇게 하든가. 여자친구 안 생기니까 그렇지. 야 그래? 요리하지 말고 시켜 먹어 시켜. 그럼 우리 동네 그거 맛있는 데 있는데 뭐, 닭발. 닭발? 닭발 매운 거 안 매운 거? 매운 거 먹어지 닭발인데. 아 그럼 됐어 나 매운 거 못 먹어. 그래? 매운 맛이랑 덜 매운 맛 해서 먹으면 되겠네. 덜 매운 맛은 어떻게 했어? 어, 매운 맛 시켜서 내가 닭발을 입으로 빨아줘서 헹궈줄게. 덜 매운 맛. 어? 어때? 맛있겠지? 아 싫어. 아니 들여서 밥 안 먹어 됐어. 밥 안 먹어? 그래 밥 안 먹어. 그럼 밥 말고 라면 먹고 갈래? 남자한테 지금 라면 먹고 갈래라고 지금 멘트를 치는 거야? 아, 멘트가 쓰레기네 멘트가. 네. 딱 보니까 여자랑 한 번도 밥을 먹어본 적이 없네. 형이 너는 못해 솔로. 형 솔직히 말해 먹어본 적 없지. 형 나 이래봬도 맨날 여자랑 집에서 밥 먹어. 아 너 여자 있어? 어. 야 누구? 너 나한테 소개를 안 해줘 누군데? 스리. 아이 스리 씨라고 있으면 나한테 소개를 해줘야지. 누군데 스리 씨가? 우리 강아지 암컷이야 암컷. 여자 여자. 어. 야 그게 여자냐? 암컷 진짜 동물이지 그게? 그게 무슨 여자야? 난 여자로 보여. 미친놈이네. 어? 야 미친놈이야 이제 정신이 좀 눈도 크고 이제 어떻게 됐구나? 응. 어? 내가 딱 봤을 때 니네 집에는 앞으로 한 몇 년 동안 아무도 와서 밥 먹을 여자가 없다. 형이 지금 뭘 모르나 본데 형 지난주에 우리 집에 여자 왔었어. 아 니네 집 여자 왔다고? 엄마? 아니 옆집에 여자분이 이사왔어 이사. 그래갖고 이제 이사 떡을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맙잖아. 좀 잠깐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하고 와라. 커피 타줄 테니까. 아 그래서 니네 집 들어왔어? 응 그래서 내가 집도 가까우니까 이번에 사귀어야겠다 해서 마음에 들었나 보네. 커피 타주면서 한마디 했어. 뭐라고? 저 커피 탔는데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정우성처럼. 야 멘트가 이게 멋있지? 정우성이 아니라 어? 와 멘트가 무슨 야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 당연히 집에 가지.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더라고. 문을 딱 열길래 내가 딱 붙잡고 딱 한마디 했어. 뭐라고? 저기요 왜 이분 날 두고 가시나. 아 처음 보는 분한테 어 처음 보는 분한테 날 두고 가시나. 그치. 야 이건 고소 아니냐? 고소? 아니 고소는 아닌데 문을 꽝 닫더라고. 그래서? 손 꽝 쪘지 이거. 이쁜 날 두고 가시나. 손 빵! 아 멍이 어제 나빠졌다. 나는 너 같은 놈은 그분은 내가 봤을 때 일주일 안에 이사 갈 거야. 넌 이러면 안 돼. 내가 봤을 때 너는 여자 못 사겨. 그냥 이러지 말고 네가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여성분 있잖아. 이상형. 그걸 나한테 얘기해. 그럼 내가 주변을 이렇게 좀 보고 찾아보고 그래? 소개팅을 시켜줄게. 아 그러면은 내가 꿈에 그리는 이상형이 있거든. 사람의 이목구비를 좀 되게 중요시 한단 말이야. 근데 보통 대본의 남자들이 눈을 본단 말이야. 근데 나는 코를 봐. 아 코? 오똑한 코. 콧대가 딱 서 있는 분이잖아 옆에서 봤을 때. 코가 그런 분이 이상형이야? 그리고 코가 좀 이렇게 좀 크시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 여성분들이. 근데 이렇게 코가 이렇게 크신 분들은 코가 크니까 콧구멍도 크거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코 안에 코딱지가 꽉 껴 있어 이렇게. 완전히 꽉 이렇게 꽉 막히게 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분들 책상 보면은 밑에 코딱지가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이만큼 있단 말이야. 아. 근데 여성분이 그래도 너는 코딱지 부자야? 코딱지 부자지. 어. 그래도 너는 상관이 없어? 코털까지 이렇게 쓰면 흉내도 매달려가지고 다른다. 아. 그래. 그래도 상관 없어 그런 건? 상관없어. 어 그런 분이 이상형이야? 어 이상형이야. 어 그럼 너 그런 분 만난다? 난 만약에 나랑 사귀잖아. 난 항상 만나기 전에 편의점에 들려서 코칼콘을 사갖고 와. 코칼콘. 코칼콘? 어. 그거 과자? 응. 그거 왜? 이제 만나서 코가 답답하잖아. 코칼콘을 새끼손가락에 껴서 이걸로 코를 파줘야지. 드릴처럼. 우유. 야
그렇다 치고 다른 데는 이상해 온 거야? 나는 어디를 보냐면은 헤어스타일 있지,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머리 중요하지. 머리 스타일이 단발도 있고 커트도 있고 커트도 있잖아. 있고. 난 그런 건 싫어. 좀 머리가 좀 길었으면 좋겠어. 아. 거의 뭐 넘기면 뭐 거의 등이 가려질 정도의 긴 그 정도로 긴 기장 머리. 기장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이상형으로 이렇게 많이 있지. 네가 많이 기른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왜 머리를 등까지 이렇게 가리게 기르는 줄 알아? 몰라. 등을 보면 부황 자국이 엄청 있어, 등에. 부황 자국이 한 9개가 막 등에 막 나이가 이제 20대인데 푸슉푸슉 이런 소리 상관없어? 상관없어. 상관없다고 그런 분이? 아 너무 기대되는데? 아 만나면 얼마나 즐거워. 뭐가 즐거워? 난 부황이 많은 여자랑 만나지? 어. 맨날 그 게임하고 놀 거야. 무슨 게임? 그분이랑 무슨 게임? 부황이 등에 이렇게 딱딱딱 그러니까 9개가 있어. 그래, 그래. 있단 말이야. 이거 패턴 풀기. 자기야 패턴 이거 아닌데 패턴 바꿨어? 안 맞는데? 틀리면 어떻게 해? 틀려? 어. 틀리면은 60초 후에 다시 해야지. 또 틀렸다. 5분 뒤에 다시 하고 아유 24시간 뒤에 다시 풀고 그래도 안 풀린다. 그럼 해야지. 뭐. 등에다가 눈 갖다 대고 홍채인식. 홍채인식? 아니면 지문도 갖다 대고 발가락 발가락도 갖다 대보고 발가락으로 한 사람은 발가락을 등에다 갖다 대고 그치 만약에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풀렸어 패턴이. 풀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풀리면 열리는 거지. 마음이 열려서 나랑 사귀는 거지. 아 그날 1일인 거야? 1일이지. 아 네 발가락 대는데 눈이 찡 열리면은 그치 발가락. 아 그다음에 이제 패션으로 넘어가지 않겠어? 패션. 패션이 너 패션 잘 보잖아. 패션 잘 보지. 안에는 반팔 티 같은 것도 입는다 치는데 가디건 입은 여자가 그렇게 좋더라. 아, 긴 팔짱? 가디건인데 약간 망사 느낌 있지? 어. 그런 건데 그 중에서도 나는 블랙 계통이 잘 어울리는 여성 분이 좋아. 검은색 계통. 검은색 계통. 가디건을 이렇게 즐겨 입으시는 분이 그치. 그런 분들 있지.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요즘 여름인데도 왜 이렇게 긴 팔 가디건을 입는 줄 알아? 왜? 겨드랑이 털이 여기까지 나와 있거든. 아 겨드랑이 털이? 여기? 그래서 가리려고 입는 거야. 아 그래. 그것도 왜 검은색인 줄 알아? 왜? 딸맞춤한 거지. 티 안 나게. 그럼 남들이 봤을 때 여기 실밥인가? 이렇게 느낌 나게. 아 여기 실밥 터진 것처럼? 이거 실밥이에요 이러면 되니까. 아 그래? 상관없어? 너무 섹시한데? 섹시하다고 이게? 너무 섹시해. 겨드랑이 털이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찰랑찰랑 되는 그 겨드랑이 털이.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되잖아? 나는 바로 뜨개질 배울 거야. 그래. 겨울 되기 전까지. 그 뜨개질을 배워서 뭐 하려고? 아 겨털이 여기까지 길 거 아니야 이렇게. 왜 나와있지 이렇게? 맨 끝에를 뜨개질해서 털 장갑 만들어 놓고 겨털로 뜨개질해서 이렇게 털 장갑을 만들어준다고? 여기 있는 털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그럼 끼고 다니는 거야? 끼고 다니는 거지. 남들은 이렇게 목에다 걸고 다니잖아 그걸. 근데? 근데 이분은 여기서 이제 털 장갑이 달려있는 거지. 안 잃어버려. 아 그게 안 잃어버리겠네. 그거는 이제 내가 명칭 만들어야지. 털 장갑이 아니야. 그럼 뭐야? 특허 내야겠다. 뭐라고? 겨털 장갑. 근데 이게 검은색이면은 약간 좀 그래서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아 그래. 아 여자들은 핑크 좋아하잖아. 그지? 겨털을 핑크색 염색해줘야지. 아 겨털도 염색을 해? 팔색. 핑크색으로? 빨강색, 핑크색, 파랑색 원하는 대로 염색. 겨털에 맥주 부어서. 아 맥주 부어서 색깔 맥주, 빼고? 맥주가.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런 분은 이 세상에 없어. 아 그래? 없지. 그런 분이 어딨어. 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뜨개질을 바로 좀 배우러 가야 될 것 같아. 아니 안 배워도 돼. 형 요리 못 해주겠다. 나 뜨개질 배워. 나 뜨개질 배워야 돼서. 그만해.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 가지 마. 아니야. 가지 마. 아, 올 겨울 올 겨울 따뜻하겠다. 가지 마. 가지 마. 안녕하세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아 있어요? 근데 뭐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넣어가고 뭐 그렇진 않으니까 제가 이제 혹시 괜찮으신다면 좀 답답해 보이거든요? 혹시 제가 좀 펴드려도 될까요? 좀 답답해 보이셔가지고 제가 이거 좀 삥 해갖고 네? 어떻게 괜찮으세요? 야 미친놈 이걸로 야 머리를 숨을 못 쉬고 아 이거 왜 이렇게 네가 집에서 파던 거지 이거 아니,